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약산차 협회 권배평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용륵 치유 농장에 왔습니다. 봄부터 비가 촉촉 내렸고요. 2년 전에 이렇게 표고목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표고균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봄철이 되니 이제 서서히 따뜻해지고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내밀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이 표고는 무늬가 하얀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크지 않고 조그맣게 맺힐 때 따서 시원한 국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황태, 다시마, 표고를 넣어서 육수를 내면 아주 맛있는 구수한 국물이 되죠. 국을 끓일 때도 좋고 그 다음에 국수를 삶아서 먹을 때도 참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무의 수액을 이렇게 잘 빨아먹고 자라죠.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우리 몸에 필수적인 진액을 먹고 자라는 것이 바로 종양덩어리죠. 표고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종양이 아닐까요? 우리 동종요법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치료를 병행하는데 이렇게 나무의 수액을 먹고 자라는 버섯을 일종의 암덩어리로 보고 이 암덩어리를 치료할 때 우리 몸에 그런 아주 돌연변이로 자란 암덩이를 잘 제거할 때이 버섯류들을 사용합니다. 차가버섯, 상황버섯, 이렇게 표고버섯, 우리 몸속에 있는 종양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종양은 종양으로 치료한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지요. 하지만 표고에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유익한 효능을 제공합니다. 소개했듯이 맛과 식감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이 건강에 아주 좋은 영양소를 아주 듬뿍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표고버섯의 효능을 10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고버섯 추출물은 먼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요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다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보통 온몸이 쑤시고 그 다음에 자주 면역이 약한 경우에는 표고를 달여서 혹은 차로 마시면 훨씬 효능이 좋습니다. 저도 2년 동안 이렇게 표고를 그늘에 잘 비가 맞게 잘 놓으면 표고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자라면 그걸 말렸다가 덮어서 차로 마시길 아주 자주 마십니다. 자, 두 번째로 표고는 두뇌 활성화에 아주 좋습니다. 이 표고버섯에는요, 엽산이 아주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아주 높여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높아지면 두뇌 기능도 활성화되겠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건망증이 있는 분들한테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두뇌 활성화에 아주 좋다. 이때는 여러분 석창포, 원지, 복신, 이렇게 두뇌에 좋은 약초를 배합해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표고버섯 뿐만 아니라 모든 버섯은 고혈압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고혈압 하면 혈전을 생각할 수 있죠.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가 혈액순환을 잘 시키지 못하고 긴장력을 강화 시키는데요.
이 표고버섯에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에 혈관의 긴장을 떨어뜨립니다. 혈관을 압박하는 그런 경우를 억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압을 미리 예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표고버섯을 먹고 고혈압을 예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표고버섯은 변비에 아주 좋습니다. 대장의 숙변작용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즉, 식이섬유가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다량의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촉진해 주시는 거죠. 이 변비는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은 이 찌꺼기를 잘 배설해야 됩니다. 배설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표고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설하는데 아주 좋고요. 여기에 다섯 번째, 배설이 잘 되니 다이어트에 좋겠죠. 이 표고버섯은요,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러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이어트에 고민하시는 분은 자주 표고버섯을 음식에 가감하면 어떨까요? 현대인들은 한평생 살과의 전쟁으로 살아갑니다. 평소에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잘 도움이 되는 표고버섯을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자, 표고버섯은 뭐니뭐니 해도 처음 소개했듯이 항암작용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버섯, 차가버섯, 상황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잘 말려서 서로 같이 끓여 드시면 바로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아주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감기를 예방하는, 특히 면역력을 튼튼하게 합니다. 면역이 약하니 코로나에도 취약한 거죠. 여러분, 평소에 면역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이때 표고버섯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여덟 번째, 표고버섯은 당뇨병에 좋습니다. 여러분, 모든 버섯은 조금 음적이고 진액이 많이, 이렇게 필수적인 진액이 많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의 이 섬유수 덕분에 혈당 조절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로 인한 수많은 합병증을 잘 이겨내게끔 도와주기도 합니다. 당뇨병 있으신 분은 표고버섯을 통해서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표고버섯에는 핵산 유도체인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바로 제거하고 억제하고, 그래서 성인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에 어쨌든 심혈관 건강에 좋은 표고버섯 여러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은 뼈가 튼튼하게 합니다. 여러분, 뼈가 튼튼하려면 칼슘,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은 바로 칼슘 흡수나 인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평소에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여러분, 표고버섯으로 튼튼하게 뼈를 건강하게 해서 활동력을 증강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용늪 치유 농장에서 여러분 좋은, 건강에 좋은, 하루 생활에 좋은 우리 약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